제 작품은 일단 여성 인물이 중심에 있고 또 이번 작품에서는 자연 풍경을 주로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들과 또 인물이 빠진 자연 그 자체 상수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풍경화 위주의 작품도 몇 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작품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감입니다. 예감이라는 것은 뭐 동양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인간 생활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또는 기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육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통해서 예지몽이라고 보통 하죠. 그것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로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화폭에 담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표정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안색 또는 기색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에 따라서 표정이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도록 표정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스토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미술 작품이다 보니까 저도 또 현대인의 한 명이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또 좀 증폭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감을 작품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 세상이 요즘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지고 또 좋은 것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 등장하는 풍경화 속에서는 일부분 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푸른색 계열이 많아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들은 화려해진 세상, 현대사회의 어떤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또 슬픔, 뭐 그런 상대적인 어떤 우울함들을 동시에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